UFC 파이트 나이트 맥스 할로웨이드 아놀드 앨럼 TVN 스포츠 KGC 인삼공사의 유대림 선수입니다. 164cm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 드로비 준특기 선수입니다. 고이주 선수입니다. 163cm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요. 2004년생 만 19살의 나이로 지금 KGC 인삼공사에서 막내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김유정 선수입니다. 164cm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 특기가 서비스인 선수인데 무엇보다 멘탈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의 이현우 선수입니다. 16cm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요. 스매싱의 준특기 선수입니다. 고이주 선수는 예선 때부터 경기를 쭉 봐왔는데 이 선수는 결승까지 계속 성장했어요. 네. 오히려 예선보다 지금 4강, 6강, 4강 결승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선수예요. 맞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안정성을 찾고 있습니다. 플레이였어요. 예. 순식간에 앞으로 나가면서 네, 붙여 있거든요. 이걸 지금 잘 공략한다면 충분히 승산했거든요. 아,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네트 앞에 붙어내니까 고이주 선수에게는 부담스러운 공이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혜림 선수가 볼을 게임 자체를 잘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점을 계속 살려서 포인트를 내줘야 돼요. 네. 시원시원해요. 예. 정말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면서 김유정에 이어서 이현우가 마무리했습니다. 순식간에 10대9로 역전을 넘기게 됐고 첫 번째 게임 남은 포인트는 5점입니다. 점 앞으로 전진하면서 결국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로 하게끔 나에게 가까운 곳에 공을 붙여놓고 다음 볼 준비를 해야지. 예. 아직은 그런 수비의 센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네요. 와, 김유정의 연속된 스매싱. 14대 12. 게임 포인트를 가져가는 삼성생명입니다.
선수 팔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잊었어요 지금. 어제랑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네. 온전히 지금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 아, 지금 간간이 팔을 좀 털면서 예, 약간의 통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 생명의 게임 포인트 14대 12입니다. 아, 게임. 첫 번째 게임을 승리로 잡습니다. 게임 온 바이 삼성 생명. 치열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라켓이 끊어졌었어요. 아! 아! 김유정 그리고 이영훈 쓰레기입니다. 조이주 선수가 라켓을 교체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기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좋은 공격이네요. 계속해서 따라 붙으면서 동점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득점 장면입니다. 구이주 선수가 지금 빠르게 리턴했던 것이 빈 공간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와, 진짜 구이주 선수 정말 와, 엄청난 성장이에요. 예. 아. 좀처럼 점수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두 번째 게임입니다.
이현우 선수 지금 아, 굉장히 멋있었어요. 드라이브를 치고 과감하게 넷 앞으로 돌진했단 말이에요. 예. 저렇게 돌진할 때 볼 처리 쉽지 않아. 적인 샷이 나왔습니다. 아, 김윤 선수 저 어려운 볼을 또 컨트롤해서 넘기네요. 2대1 파이널 게임 KGC는 이 게임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점차 다시 점수를 벌리고 있는 삼성생명 김유정의 서비스. 네. 언니. 유자. 기계. 기계. 아하. 발발. 3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제 우승까지 2점밖에 안 남았어요. 네. 삼성생명 이 대회 2연패까지 단 두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현우의 서비스. KGC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이 네 선수 중에서 제일 좋아요. 예. 그만큼 섬세한 스트로크를 구사하고 있는 윤예림 선수고요. KGC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0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결정 배드민턴 리그 여자 단체부에서 과연 대회 2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지 삼성생명의 챔피언십 포인트입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삼성생명이 2연패를 가져갑니다.